세르비아 암사단이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저격하면서 아슬아슬했던 유럽의 균형이 깨져버렸어. 시작은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의 전쟁이었지만 같은 게르만족인 독일이 오스트리아에 붙고 같은 슬라브족인 러시아가 세르비아에 붙으면서 점점 규모가 커지거든? 근데 여기서 독일이 어차피 프랑스는 러시아와 동맹이니 프랑스에도 선전포고를 해버린 거야. 이때 독일에게 기가 막힌 계획이 하나 있었는데 아무리 강한 러시아라도 군대를 동원하려면 두 달은 걸릴 테니 그 사이에 빨리 프랑스를 점령하고 러시아를 상대하겠다는 슐리펜 계획이었어. 근데 인생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프랑스가 너무 잘 버티는 바람에 계획이 틀어지 돼. 결국 독일은 동쪽으로 러시아, 서쪽으로 프랑스를 상대해야 했지. 또 이때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하면서 중립국이었던 벨기에를 지나갔거든. 이건 영국이 참전하는 계기가 되고 또 영국이 참전하자 동맹이었던 일본도 끼게 되고 또 영국의 악감정이 있었던 오스만 제국도 독일 편으로 참전하면서 결국 세계대전 규모가 되어버려. 당시엔 적을 확실하게 압박할 무기가 없어서 병력과 물자만 갈아 넣었는데 이때 탄생한 기관총은 그야말로 지옥을 선사했어. 기관총을 피하기 위해 참호를 파고 또 적의 접근에 차단하기 위해 철조망을 깔면서 서로 나아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지. 독일은 어떻게든 전쟁을 이겨보려고 아군 함정을 제외한 모든 선박을 공격하는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펼치거든. 근데 참전하지 않고 꿀만 빨고 있던 미국의 선박까지 침몰시킨 거야. 미국이 참전하면 무조건 진다 싶었던 독일은 바로 90도 사과를 받았고 미국도 이땐 싸우다 보면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넘어갔어. 하지만 독일은 미국이 참전할 거란 생각에 식겁했는지 이런저런 모략을 펼치기 시작하는데 멕시코에게 접근해서 미국에게 뺏긴 땅을 돌려줄 테니 참전하지 못하게 붙잡아 놓으라고 말하거든. 근데 이걸 또 영국한테 딱 들켜버리고 이 소식을 듣고 빡친 미국도 결국 참전해버리지. 미국은 엄청난 자본력과 미친 생산량으로 무기와 물자를 무한대로 쏟아부었고 독일과 동맹국은 그대로 패배하게 돼. 그리고 독일은 조용히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되지. 한줄 요약, 참호, 철조망, 그리고 기관총.